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위한 국민 투표가 23일,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영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도 이번 국민 투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떤지 영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백승준 선교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승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까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브렉시트 찬성 쪽에 힘이 더 실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콕스변 피살로 상황이 더욱 혼미해지는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영국에서 현역 의원이 피살된 것은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브렉시트 투표를 앞두고 극심하게 의견이 나뉘었었던 찬반 운동은 즉시 중지되었고요. 정치권뿐만 아니라 언론과 각 기관들도 브렉시트에 대한 논의를 잠시 중단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 반대, 즉 EU 잔론 여론이 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여론조사도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브렉시트 찬성, 즉 EU를 탈퇴하자는 의견이 지난주만 해도 높았었던 걸 감안한다면 콕스 의원 피살 사건이 영국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은 예정대로 이번 주 목요일에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짓는 국민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현재 이민자들에 의해 자국민들이 받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매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느낌인데요. 이번 국민투표에도 대단히 많은 계산이 들어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떠오른 이유는 한마디로 내는 것은 많은데 얻는 것은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2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지원하느라 EU의 재정위기가 심각해졌고요. 영국도 이에 따라 많은 부담을 떠안은 것이 불만의 어떤 계기였습니다. 영국은 EU 재정 부담금으로 인해 한 해 18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는 약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이주해오는 동유럽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자국민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반이민 정서도 브렉시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문제, IS 테러 위협도 또 하나의 요인일 것입니다. 국민투표가 임박하자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졌고요. 파운드화의 가치는 국제시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 탈퇴하면 관세 장벽이 생겨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혀낼 것이라는 지적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통해 영국민은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해 주신 문제들이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요. 결국은 실리와 가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브렉시트를 통해서 현재 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브렉시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국도 중상층이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양국화 현상이 심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EU 잔류를 통해 영국이 사실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혜택은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몇몇 사람들과 기업에게 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영국인 전체에 돌아간 혜택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EU 잔류를 통해서 야기되는 문제들, 특히 복지 혜택의 축소,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등 결국 이러한 문제는 영국 내의 서민들의 반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U 회의론이 급격하게 대두된 것은 2012년 유로존 악화로 시작된 경제 위기와 2015년 중부 유럽에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몰리는 등 난민 문제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8개국으로 구성된 EU는 공동체의 상징이자 다자협력, 지역통합의 모범적 모델로 여겨져 왔는데 그 전망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EU는 그 배경이 어찌됐든 유럽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제 바람으로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아서 사실 좀 힘들지라도 다른 어려운 유럽 국가들과 난민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라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기뻐하셔서 그 일을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허락하신 것들을 성경과 또 긴 역사를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투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유럽 안에 편만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가치 문제에서 국가는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큰 과제일 텐데요. 영국의 국민투표가 무엇보다
국제사회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선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 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